Audio Jungle. 안녕하세요, 내 손의 피규어 유리 아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액션 피규어는 플래닛 그린밸리라는 액션 피규어입니다. 정말 구하기 힘들었고요. 제가 3년 정도 전에 많이 찾아보고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굉장히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자, 무기가 들어있는 피규어도 있고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옷가지들만 있는 피규어를 구매를 했습니다. 네, 한번 빨리 볼게요. 자, 무기 소초 같은 무기류는 전혀 없고요. 저는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67,000원 주고 샀습니다. 환율에 따라서 지금은 6만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여러가지 복장을 착용할 수 있게 이렇게 설명서로 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관절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민망하니까 옷을 좀 입히고 관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좋겠네요.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이렇게 옷을 입히고요. 네, 팬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절은 상당히 잘 빠집니다. 네,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약간 야한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 치마까지 아예 입히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디테일이 제가 여태까지 소개했던 1:18 사이즈 여성 피규어보다 단연 바디 면에서는 압도적입니다. 여분의 헤드도 단발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헤드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흐리멍텅한 느낌, 그리고 뒤에 머리는 360도 들어가게 되고요. 자, 헤드도 360도 들어가고 각도는 네, 상당히 좋습니다. 끼고 앞으로 꺾이고. 네. 관절이 각도가 상당히 좋고요. 360도, 팔꿈치는 90도, 손목 관절도 앞 위아래로 이렇게 꺾이고 360도 들어가고요. 다리 관절은 90도. 뒤로는 많이 가지지 않습니다. 옆으로도 거의 완전히 펴지고요. 또 허벅지에 관절이 또 하나 있어서 돌아갑니다. 굉장히 좀 뻑뻑하고요. 무릎도 자연스럽게 꺾이면서 뭔가 조이토이와는 약간은 다른 느낌의 관절 손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약간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앞, 뒤로 되어 있고 맨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지하 유격대처럼 등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관절은 굉장히 좋습니다. 내구성도 매우 뛰어나고 조준 사격 자세가 매우 뛰어나게 원하는 대로 포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Audio Jungle.